10명의 보석들이 보여주는 눈부신 경기 실황열화 연사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박만일이고요. 제 옆에는 아이언드 이번이정 정진호의 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은 조금 이제 실황열 아이언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에이스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졸업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아. 너무 잘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순한 맛 에이스 오늘 네. 경기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자세한 거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과 다른 브론즈 레벨과 달라서 저희가 특별히 저희 위에다가 자 오늘은 이제 고레카와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또 고레카와 선수 하면 엄청난 공속 챔피언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6주차 고렐리아는 승리, 헤카린 패배, 마스터의 승리 2승 1패 솔로 랭크가 브론즈 3, 35점 너무 고티어예요. 아 너무 높아요. 아, 네. 상위 92%면 네. 하위에 8명 8%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상위에 8%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굉장히 고티어입니다. 준비된 라인이 미드 탑텐치 티모, 마스터이 다이애나 다이애나 빼고 전부 다 미드라이너 챔피언들은 아닌데 그렇죠. 자, 미드로 가시는 분. 네. 네. 미드가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 네. 이분이 본인만의 이제 독특한 템트리 이런 걸로 항상 이 심해에 머물고 계시지만 네. 미드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라인은 언제나 좀 주로 서시고 네. 미드에서 노틸러스도 하고 요즘에 그런데 미드 노틸러스가 실제로 네. 고수들 사이에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 미드 노틸러스가 네. 아. 이 마법사의 최후가 상향이 되면서 네. 마법사의 최후를 섞어주는 미드 노틸러스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현 메타의 선구자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또 이제 노틸러스가 슬금슬금 좋은 챔피언이 되니까 이분은 노틸러스 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타고 있어요. 아, 네. 마스터이나 다이애나나. 네. 굉장히 메타의 선구자. 네. LEC와 LCS가 보고 배운다는 고레카와 선수의 실제로 경기. 네.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마법사의 최후와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 AP 노틸러스 마법사의 체로 섞어주면서 아. 예, 굉장히 라인전에서 강력하고 다줄견인으로 갱 회피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딜템을 가는데 탱도 된다 요즘에 노틸러스가 요런 부분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고레카와 선수가 4시간 전 솔로 랭크에 서세범 선수를 만났네요. 아 승리했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누군데요? 아 서세범 선수를 모르시나요? 이즈리얼. 자, 이즈리얼 그, 서세범. 네. 아, 네, 네, 네. 그 이즈리얼 하나요? 아. 그 너무 아니 어떻게 고레카를 만나. 그러니까 저분도 게임 하는 거 봤는데. 네. 그러니까 소질은 없어요. 이즈리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근데 뭐 어차피 방송으로 돈 버는 사람이니까 소질 없어도 괜찮죠. 그렇잖아요. 팩트를 그렇게. 아, 뭐 못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돈도 벌고 좋잖아요. 꼭 잘할 필요는 없는데 이즈리얼을 하면은 저는 돌려요. 아 그렇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카이사는 이즈리얼을 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그렇죠. 즐기면 어차피 되죠. 그렇죠. 게임은 재밌자고 하는 아,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도 많고 대기업인데 네. 뭐라 이즈리얼 하면 어떻고 가렌을 하면 어떻고 똥챔을 하면 어떻고 오피챔은 어떻습니까? 서세범인데 우리나 잘하면 되지 뭐 걱정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 잘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뭘 하라 마라 한 무슨 그런 주제는 없는 소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고레카와 선수 오늘 뭐 미드 마스터위도 보여주실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늘 다이애나를 또 연습해 오셨기 때문에 네. 다이애나 기록을 한번 쭉 봤더니 지는 판은 완전히 똥 쌌고 이기는 판은 완전히 흥한 늘 하던 대로 돌진하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이애나가 원래 그런 챔피언이죠. 들어가서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네. 이제 이하공님 그 장인 같은 경우는 난입을 들어서 들어가서 죽이거나 죽거나가 아닌 뭔가 변수를 조금 더 만들어내려고 했으나
최화세는 난입은 이제 너무 고수용이라서 감전 들고 그냥 죽이거나 죽거나.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감전으로 한번 폭딜을 넣는 게 좀 더 좋지 그래, 않나. 맞습니다. 다이애나가 감전 딱 터트리고 빠지기에 스킬셋도 좀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활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그래도 탐켄치도 있었고 티모도 있었고 전부 다 미드를 가는 게 굉장히 독특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3경기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노틸러스가 실제로 천상계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안 하세요. 미드 노틸러스가. 그럼요. 남들이 빠는 꼴은 빨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 에. 근데 제가 탑 노틸러스의 그 최후의 속삭임과 나머지 다 탱템을 가봤는데 네. 진짜 재밌어요. 안 죽나요? 초반에 이제 첫 번째 템을 그냥 상대가 AP여가지고 마법사 최후를 가는데 네. 그 첫 템까지 가기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탱템이 나오면 와 한타 때 기여도가 너무 좋아요. 예, 탱도 되고 막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버티면서 스턴만 하나씩 찍어주면 예, 예. 예, 아군 원딜이 막 해주고 아군 원딜 들어온 애한테 폭뢰 넣어주고 네 그렇죠. 좁은 지역에서 또 네. 궁, 좁은 지역에서 조전이 일어나면 궁 써서 뭐 다인 에어본도 떠지고 막 이런 거가 한타 때 기여도가 굉장히 좋고 마법사 최후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근데 미드 노틸러스를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근데 평범하지. 지금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아, 저는 탑 좀 하다가 지금 실버 1. 올라가셨네요? 헤카림. 늘 이제 헤카림 라이언 할 때마다 헤카림 개잘하거든요. 사장님 티어가 매일 바뀌어요. 이틀에 한 번씩. 헤카림 개잘하거든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정글로 하시나요? 네, 정글 헤카림. 정글 헤카림 좋죠. 네. 원딜 암살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고레카와 선수가 이 오늘 보여주실 미드 탐켄치도 뭐 뜰 수도 있고 보니까 다이애나 갑니다. 아 다이애나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드 고레카와 선수 다이애나 선택을 했고요. 같은 팀의 타베클레드 정글 탈론 원딜 코그모 서포터 쉔이 나왔습니다. 정글 탈론이요? 정글의 기본 소양이 벽을 넘는다긴 하지만 그거에 굉장히 부합하는 챔피언이긴 해요 탈론이. 자 그런데 정글링이 과연 될지 모르겠고 자 상대방은 탑의 리븐 정글 리신 미드 탑페인, 정글리신, 미드립은 원디리즈리얼 서포터 소라카가 나옵니다. 탑페인인 것 같아요. 탑페인. 탑페인이죠. 네. 페인 재밌죠. 클레드. 클레드와 베인의 경기는 클레드가 확실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일단은 그 밧줄인가요? 네. 던져서 묶으면 근데 베인이 할 만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3탐 하면 선고를 잘 쓰면 그것도 다르네요. 선고를 잘 쓰면 네, 선고로 잘 밀어내면서 계속해서 은하살 3타 먹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달라붙어서 3타 4타 맞으면은 이제 답이 없죠. 그렇죠. 네, 한 번 킬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클레드 상대로는 궁극기 찍었을 때 클레드가 들어가면 이제 딜건 한 번만 잘한 다음에 그 다음 턴에 들어가서 궁극기 맞춰버리면 그냥 질 것 같아서 네, 확실히 클레드가 좀 더 해볼 만하지만 만약에 베인이 날카롭게만 플레이할 수 있다면 클레드도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할 줄 아는 친구라면. 그렇죠. 선고하고 또 궁 잘 활용을 해주면서 네. 예. 베인은 어쨌든 근접 챔프한테는 베인을 잘만 하면 근접 챔프한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메커니즘상 네. 그렇게 절대 질 수 없는 곳이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접 챔프한테는 일단 선고로 밀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붙을 수가 없거든요. 가레나한테 지던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가레나한테도 그런 거를 뭐라 그러면은 개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명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인이 가레나한테 질 수가 없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베인이 좀 실력이 늘었어요. 아, 네. 이번에 북캐로 제 인생 경기 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럭럭값 나중에 들어가 주시면 여러분 거의 케일이랑 같이 한 판 있습니다. 인생 경기 혼자 게임한.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말해요 지금 그거 보고 싶네. 네. 저희 랭감단 다시 안 합니다. 네. 그거 보내고 싶은데. 베인이 12,000점. 네. 클레드가 2,800점. 와 탈론 16만 점, 리신 16만 점. 와. 이즈리얼 12만, 소라카 12만. 물론 이 숙련도가 높으면 확실히 승리할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팀인가요 위쪽이? 네. 레드 팀이 조금 더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순 있습니다. 어떻게든 확률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고레카와 선수가 다이애나를 했는데 지금 벌써 숙련도가 27,000점이에요. 아, 대단하죠.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숙련도 70만이 넘는 네. 어제 새벽에 제 방송에서 네. 숙련도 70만 점, 80만 점대 아군과 적군을 만났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숙련도 70만, 80만 있는 팀이 다 졌어요. 네, 숙련도는... 80만도의 랭과 나서스한테 개뚜가 맞고요. 76만 점 퀸은 아군한테 입띠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와 숙련도 70만 넘던데 주둥이들만 70만 점 숙련도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해줬거든요. 네. 걔가 입만 안 털었어도 우리가 지닐 수 있는데 와 진짜 숙련도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챔피언들 룬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인은 집공이고요. 뭐 탑베인 도벽도 들만한데 집공으로 선택을 했고 리신은 정복자 요즘 많이 나오는 특성이죠. 자 리븐을 상대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떨지 일단 고수 장인이었던 이하공님의 말로는 이제 근접 챔프들한테는 다 할만하다. 네. 예, 근접 챔프는 전부 다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브는 일단은 CC기가 좀 많아서 그렇죠. 예, 어떨지는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코그모의 특성이 기발. 예. 자 경쾌한 스타트 보였습니다. 코그모는 수아게나스 선택을 했네요. 이즈리얼을 상대로 뭐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보겠습니다. 1렙터 딜교환 정복자 터지면서 자 와 이것이 와 나는 곧 죽어도 딜교환을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물약 원샷 됐나요? 아 저분은 딜교환만 하면은 그냥 네 물약을 그냥 원샷을 아 근데 체력 많이 빠져가지고 물약 네. 원샷도 효과가 지금 있어. 싸우는 게 낫죠. 물약 먹고 있어. 물약 먹고 있어. 자 패시버 패시버! 아! 글쎄 물약 원샷한 힘이 힘을 봤죠? 네. 지금 부배 물약 추댐 재미 봤고요. 그렇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오! 오! 자, 한 번에 게임이 지금 보시면 네. 리븐도 스킬 다 넣고 정복자들을 넣고 싶은데 정복자들 들어가기 전에 다이애나의 패시브 딜이 들어와요. 그렇죠. 부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미드는 3렙. 그런데 리븐이 이제 점화가 있어서 혹시 모릅니다. 리븐이 역으로 또 킬각을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쓱 리신이 와서 3렙 동선. 자 그리고 탈론 병 넘을 수 있거든요. 넘을 수 있어요. 이거 쉔 도발 한번만 긁으면 오래 기다리네요. 베인이 오 네, 힘들죠. 베인 잘하는데요? 초반에는 확실히 좀 힘들고 이제 이거는 할 줄 아는 베인. 직공 데미지까지. 자 달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너무 기다리는데요. 너무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탈론? 코그모 체력 없어서 집 가고 둘 빠졌고 구르고 3타. 그리고 확실히 브론즈라 그런지 수준이 아 높아요. 네. 이게 아이언들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딜교환하고 빠지고 탈러 벽이 아쉔 뭐야 아쉔 뭐 좀 도발 걸렸어요. 넘으면. 근데 뭔가 호흡이 그래도 탈지 넣으면서 탈로 넘어 아 호흡이 뭔가 아 여기까지 예. 오히려 손에 네 호흡이 뭔가 네 탈로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약 만화 없으니까 120초 정도는 네, 거의 한 1분, 2분 가까이 있었죠. 예. 네, 아니 100초 이상은 저기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글러 간의 CS 격차만 봐도 9대24예요. 네. 리신이 탈론 정글 아래쪽에 보였으니까 위쪽 파종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 플레이를 네. 머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언 같은 경우는 거의 본능으로 해요. 거의 먹고 싸고 이런 수준으로만 플레이를 하는데 네. 먹고 싸면 다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와 점화가 벌써 돌았어요? 자 패시버! 자 점화 돌았고 점화! 탈론 와서 마무리! 돌아오고 슬로우!
이거는 잡겠 이거 잡겠죠. 벽을 넘어야죠. 벽을 살짝 벽을 살짝 그래도 벽을 살짝 에 아우 잡아냅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 콩고모 콩고모 아이고야 이거 콩고모 죽었는데요. 자, 일단 미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체력이 많은데 마나가 없어요 지금. 다이애나가 네. 저만 쓰고 들어왔는데 마나 없다라는 걸 지금 오로지 평타로만 네 마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본능으로 하는 플레이거든요. 아까 리신이 탈론이 바텀 쪽에 보였을 때 탑 쪽에 카정을 가서 먹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뇌를 쓰는 플레이고 네. 방금 전에 상대를 죽이고 싶다 라는 본능으로만 자신의 만화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아이언식 플레이죠. 코그모를 살렸네요. 코그모가 스펠 모두 쓰면서 살았고 왜 이거 이즈리얼도 쟨 뭐죠? 진영이 왜 이렇게 쟨 뭐죠? 쟨 안 빠지나요? 와 쟨 도망갔어요 2대1에 쟨을 이즈와 소라카가 얼마나 초반 약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이거 미니언도 많은데요. 리븐이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건? 정복자 그렇죠. 모으고 둘 그 돌아와요. 셋 여기까지 돌아 들어왔고 큐 돌면 아 그 도발 긁었고 그런데 리신이 왔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큐가 안 들어왔나요? 자 바텀 미드 사고가 나고 있고 탑은 계속해서 CS 차이 벌려주고 있는 페인. 그래도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인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CS 차이 엄청 벌어지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타워 끼고 CS 먹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이게 톡 치는 것 때문에. 자 탈론 정글을 선신발 가면서 계속해서 움직여 주곤 있는데 리신이 좀 더 빠릅니다. 계속해서 자 골드 차이는 2800골드. 네 바텀도 네. 이즈리얼하고 코그모하고 CS가 좀 많이 나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수준 차이가 좀 나는 경기네요. 네 미드도 리븐하고 다이앤하고 CS가 좀 많이 나고 네 7렙 찍고 선 여기까지 리븐이 BF 먼저 갔어요. Q를 이번엔 맞췄는데 아 레벨 차이가 나서 Q는 계속 맞춰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 한번 선 정복자 터지면서 아 이제는 안 돼요. 네. 이거 뭐죠 지금 방금 전에 평캔하는 거 이거 땅 평캔 이거 브론즈가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평캔 네. 에이 이거 아니잖아요. 자 평 넘어와서 스턴 묻혔고 감전 마무리가 되나요? 설마 이거 역으로 잡나요? 역으로는 못 잡. 아 리신이 오면 아 이거 설마 아 리 자 리븐 아 레드. 죽었는데요. 아 설마 그 아 그 레드가 아니었네요. 다행히 그 레드였으면 잡았을 텐데 그 레드가 아니라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잘 묻혔어요. 네. 자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리븐이 아 이건 아니잖아요. 에이 네. 아, 전체적으로 리신도 그렇고 베인도 그렇고 좀 여기가 아닌 듯한 아니 여기 맞나요? 이게 저렇게 막 미니언들이 막 네. 많을 때 있잖아요. 네. 저게 평캐 저렇게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숙련도가 높지 않으면 네. 일단 바텀은 확실하고요. 네, 바텀은 이동네 맞고요. 네. 리브는 확실히 조금 냄새가 좀 나는데 근데 뭐 저격이든지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배치를 잘 못 봤다든지 네. 또 원래는 한 골드 이상 정도는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다이애나가 그래서 로밍 고레카와 선수가 힘들 때는 로밍으로 풀어주죠. 탈론까지 왔어요. 4인 바텀 도발 잘 걸었죠. 자 그러면서 소라카 스펠 다 있습니다. 다이애나 궁 먼저 모아주고 그렇죠 좋아요. 이럴 때는 궁 뭐 먼저 써주는 거 좋았어요. 근데 소라카의 궁 꽃게 소라카의 궁 꽃게가 아무도 못 잡나요. 아유 이게 코그모는 뭐 했죠 근데 코그모는 CS 아 진짜 극혐.
자, 바텀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상대방이 스펠 빼는 거 이외에는 이득이 없었고요. 들어가서 땡기고 궁 쓰면서 클레드 가야죠. 아니 근데 클레드랑 베인이 둘 다 아직도 집을 안 갔어요. 한 번 더. 자, 역으면 아, 그대로 마무리. 아이고, 이렇게 유리 70대 18인데 집을 하나 번도 안 가면. 자. 어, 아 리버 또! 아 우리 리버 왜 자꾸 병캐는! 아 더블킬 이것까지 마무리 트리플킬. 게임 터지네요 이분님. 어 클레드 CS 20개. 아니 CS를 50개 차이가 나는데 집을 안 가서 솔킬을 당했어요. 아, 극한의 이득을 보겠다. 아. 대단합니다. 자, 골드 격차가 6000골드 가까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블루팀이 엄청나게 유리하고 모든 라인이 블루팀이 좀 앞서네요. 아, 확실히 레드는 전부 다 현질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블루 쪽에서 조금 균형이 깨지네요. 오. 블루도 리븐 빼놓고 다 현질이에요. 자, 이거? 어? 오, 쉔 군까지! 와! 와, 쉔 군까지. 아, 베인 집 안 갔다 가지고 이렇게 네. 역전 당하는 거 너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요. 뭐고 탈론 오게 됐어요. 이제 아 탈론 어디로 뛰어 잡아야죠. 자, 들어가서 쉔까지 마무리.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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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900원. 어, 달달 얻어냈습니다. 근데 저렇게 네. 뭐 패작으로 여기 동네 내려온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일단 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아. 본인이 좀만 하다가 좀 말리면요. 네. 아, 하기 싫다 이러고 던져요.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담인가요? 아, 이런 거는 분명히 이게 무슨 대리기사, 돈 바꾼 대리기사는 이악물과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양악하러 오는데 양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이 오면서 아. 아이 대충하자. 내가 대충해서 진 거야. 이러고 싶은 그 심리가 와요. 아 근데 이게 그게 왠지 지금 레드팀이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미드에서 현생과 먹었고 네. 탑에서도 2킬에 티아멘 나왔고 바텀에 이즈리얼 아이템이 흠나십니다. 흠나셔. 왜 흠나시죠? 어, 흡혈을 강력하게 가져가겠다. 어. 자, 채굴 두 개. 어, 음파. 어? 자, 이거 미신? 모아주고. 미신? 아, 전멸은 왜? 자. 아유. 뭐 전멸에 돌아오는 거니까. 소라카? 소라카는 왜? 서렌인가요? 왜? 아니죠. 자, 역으로 채굴 한번 해보겠다. 왔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블루팀의 무슨 플레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턴이 소모가 됐고요. 여전히 미드에서 레벨 차이는 납니다. 쇼진의 창이 나온 리븐 헤르메스 신발까지. 와, 선 쇼진의 창이에요? 네. 어, 이즈리얼 그래도 제대로 갔네요. 아이템 궁 쓰고 그냥 싸우겠다는 거죠. 네. 사실 이 리신과 탈론도 리신이 진짜 잘하면 또 한타 때 아, 아 클레드 시야 점수 0 계속해서 진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상남자식 나는 라인전만 보겠다. 네. 자, 들어가죠. 아, 한 번, 둘. 그런데 선고가 있어서 네. 혹시 선고를 잘 쓰면 이것도 피가 좀 되거든요. 근데 또 선고 풀이 길다 보니까 와, 이거 와. 너무하거든요. 아. 여기까지. 이 정도 평캐 숙련도면 아, 고래가와 선수 템트릭 연거의 지팡이 가면서 후반 보겠다. 20분 넘어서 나는 시작이다. 그래도 연거의 지팡이를 처음부터 가서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0분 연거의 지팡이도 봤는데 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레드팀에는 하드캐리 챔피언들이 있어요. 베인보다 하드캐리가 되는 게 코그모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코그모가 한번 프리딜만 넣어주면 탈론 아래쪽 소라카 이거 풀 없거든요. 소라카 풀 없어요. 소라카 잡을 수 있죠. 소라카 잡고 그 다음 소라카 잡고 여기까지. 아, 코그모 네, 나쁘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어? 와, 고래까와 센스있게 궁극기 전멸은 아까 써서 전멸이 없어서 그대로 마무리. 아, 쇼진이라 네. 없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저 코그모 일단은 네. 흡혈템 위주로 쭉 간 다음에
그렇죠. 아까도 말뚝딜 시원하게 하는 네. 소라카가 장판에다 깔았는데도 뭐 무빙 없이 그냥 거기 수턴 걸릴 때까지 말뚝딜 하고 아. 있었던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 나쁘지 않죠. 오, 쉔까지 들어와서 이거 타고 묶겠고 슬로우 묻었고 아 전멸 도발 탈론 그리고 탈론 궁수구 한번 도망갔고요. 따라가는 립은 짭 쫓아가지 못. 와 근데 와 말뚝딜 말뚝 쉔도 그 와중에 말뚝딜 네. 와 그리고 쉔이 바미의 불씨를 갔어요. 와. 왜 이겼나 했는데 바미의 불씨 덕분에 이겼어요. 네 말뚝딜이죠. 바미의 불씨는 아. 역시 여기서 들어가서 전멸 도발 걸었어요. 이제 바로 탈론을 노려주는 것도 좋았고 감전 한번 네 감전 터뜨리고 벽을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미니언들과 함께 밤이 아 말뚝딜 좋아요. 저 살 찍혔으면 잡혔을 텐데 네 자 8대 6 그래도 레드팀이 따라갑니다. 6천 골드까지 벌어졌던 골드 격차를 3천 골드 안쪽으로 좁힙니다. 소라카 어? 소라카님? 모였고 리신 왔어요. 와 어, 리신 좋아요. 정말 화려하지만 쓸데없는 잡았으면 됐죠.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저거에 저게 왜 저렇게 하냐면 네. 이 현진 리신들이 하는 것 중에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궁 차고 네. 이거 뭐 Q 네, 네 맞아요. 음파 딱 이거가 어떤 상황에서 그걸 합니다. 절대 예 네, 절대 공식 1 예 네. 그냥 잡을 수 있어도 궁 Q 리신이가 멋은 있는데 이게 이쪽 티어다 아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자 들어오면 모아주고 W 아 그런데 네. W를 써도 버틸 수가 없네요. 경장 차이가 좀 심해서 네. 일단 미드에서 협곡 전령 소환하는 리신입니다. 타워 깨고 자, 탑은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고 한 번 더 2차까지 여차하면 한번 깨보나요? 여전히 전령은 건장하고 리븐이 체력이 많아서 탈론 이거 리신 죽어요 그렇죠 이거 쉔 그만 타워 맞고요 그대 맞았고 그대로 마무리 아 오. 아, 근데 타워는 밀렸어요 네 그래도 뭐 2차 어 이거? 이렇게 붙을 수만 있다면 벽궁 아 들어갔고요 여기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어! 너 선구 없지 하면서 클레드 그렇죠.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아 스킬 안 맞았어요. 여기까지 버즐 안 맞았으면 빠져야죠. 오 반응 빨라요. 베인도 전멸 쓰나요? 하나 오 탑은 진짜 자강두천입니다. 네 브론즈게이 엘리트 둘이서 파랑팀의 포탑이 자 미드 1차 타워 밀어냅니다. 기아 점수 서로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2점 대 3점. 라인전에 집중하느라 지금 미니맵을 볼 여유가 아예 없습니다. 다루는. 그렇습니다. 헤르메스를 간 클레드. 티아멘도 쓰네요. 베인도 빌즈워터 쓰고요. 어. 탈론 뒤. 베인을 상대하는데 티아 아, 헤르메스 신발은 모르겠어. 왜 간 것이? 어, 전멸! 다이아나! 와! 잡죠 이건 잡죠 빌즈원 없으니까 전... 와 소라카 살리긴 했는데 다이브 해야죠. 다이브 하나요 와 뭐야 좋아요 탈진 그대로 마무리 그리고 리신 왔습니다. 오 리븐과 리신 자 여기서 다이브 잡혔고 리븐 잡혔고 이거는 다 도망가야 돼요. 왜 에 여기까지 다 도망가야 돼요. 한쪽으로 다같이 빠지는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쉽네요. 그게 됐으면 여기 아니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가는 판단이 여기서 리신 없고 쉔이 오빨 넣고 와, 같이 들어가면서 네. 어그로 핑퐁도 완벽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빠졌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여기서 잘 빠졌으면 네. 되는데 괜히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자 리븐 다이브 도발 닌자의 신발 리븐 빠지지 못.. 아 빠졌고요. 어 음파 빗나갔고 이거 한대 치면 잡을 수 있죠. 바미의 불씨 덕에 리신 에 못 잡았어요. 아, 그리고 잡혀요. 잡아냅니다. 아 쉔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역부족이네요.
저렇게 해서 탑에서도 균형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요. 타워를 철거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턴에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네요. 이제 다시 이제 W 맞췄으면 비전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펜 궁 있으니까 와서 우랑 한번 하고 와 코그모 앞으로 카이팅을 했어요. 코그모가 지금 소라카 침묵인데 앞으로 들어가면서 와 킬을 먹고 싶을 코그모일 텐데 킬은 못 먹었고 드래곤 앞에 싸웠으니까 드래곤 먹자. 자 탈론이 이거 먹고 먹자. 리븐 옵니다. 리븐 옵니다. 리븐 옵니다. 리븐 궁 켰어요. 궁 켰어요. 자 궁으로 한번 어그로 빼고. 자 그런데 이, 셋이 3대 뭐야 잠깐 뭐야 이 양이 없나요? 왜 다이아나 2 다이아나 2가 왜 다이아나 2 어디 갔어? 3대 1 트리플 킬. 코그모가 일단 없었고 3대 1이었습니다만 딜이 좀 모자랐네요. 아 왜 이를 네 드래곤한테 딜렀는데 일 없이 썼나요? 그랬을 수도 있죠. 쓸 일이 사실 드래곤한테는 없는데. 네. 자 20분 가까이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블루팀 쪽으로 좀 승기가 기울지 않았나. 자 리븐과 페인 클레드 한번 3타 다이애나 용 잡는데 2를 썼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있으니까 페인 전멸. 저는 용 잡을 때 2를 쓸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이거 궁 살아납니다. 어우 소라카가 맵을 넓게 보면서 잘 살려주고 있네요. 아 저기서 스턴이 네 클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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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쉬어 도발 살렸는데 리븐이 빡 그리고 펜까지 아이고 잘 공 잘못 들어갔어. 자 그래서 챔피언한테도 걸렸는데 리븐은 살아갑니다. 아 챔피언한테도 큐 걸렸는데 네. 공을 미니언한테 샀어요 다이나가. 아 이게 미드 2차를 공략하는데 바텀 라인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코그모 그래도 코그모 크면 몰라요. 리븐 3코어 나왔고요. 방금 전에 코그모 한번 딜하는 걸 봤는데 세긴 세거든요. 자 집 가나요. 아 그런데 베인이 다이브. 오 코그모가 지금 전멸과 힐 모두 다 들고 있긴 한데 빠지네요. 클레드 온다 핑. 네 다이애나 패시브 때문에 네. 용 잡을 때 2를 쓴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패시브 발동 하면서 좀 빨리 잡는 건 있어서 3타 패시브가 발동되니까. 자 다음에 타워 철거 그리고 2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클레드 오우 쾌공 받고 한번 보나요? 자 베인 먼저 두발 넣었는데 그 전에 이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못 컸나요? 네 투원 딜이라서. 아 코그모 아 붙으면 다 버려요. 허리케인 나왔는데 아 쇼진이라서. 아, 자 이건 잡아야죠. 잡아야죠. 이건 잡아요. 1000골드 코그모. 자 코그모가 1000골드 먹었어요. 여기까지 상대방이 투원 딜이라서 오오오 들어갈 순 없어요. 네 아 소라카가 좀 까다롭네요. 네 까다로워. 소라카가 단순 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침묵이라든지 지치기도 진짜 잘 걸어주고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을 파괴되었습니다. 2차까지 파괴합니다. 자 모랑 쾌니 그래도 의제 격을 잘 펼쳤는데 잡아냈고요. 다이애나도 위험하죠. 그대로 마무리. 탈론 살리려고 했다가 탈론도 못 살리고 다이애나도 죽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그래도 코그모라는 이 비트코인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현상금 먹으면서 1000골드 얻어서 BF까지 나왔거든요.
아 이제 리본이 코그마한테 못 붙게. 네. 퀸이 좀 잘 줄 수. 아 이제 베인이 아. 지금 너무 아파요. 모랑 하나 들고 있는데 이렇게 아프니 뭐. 그렇습니다. 어. 그래도 코그모 3코어로 무한의 대검 아니면 효진인가요? 코그모가 3코어로 먹을 가는지 몰라서. 코그모는 무한의 대검을 가도 되고. 네. 네. 그래서 3코어까지만 나오면 코그모 플리딜 강만 이게 쉔이 잘 버텨주면 쉔이 좀 잘해서. 네. 구인수를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어, BF로 갔으니까 이분 이거 안 되는데요. 딜이 땡기고 탈론까지 3대1 3대1 자, 자 이거 왔어요. 자 이거 잡아야죠. 누가 먹냐. 누가 아 소라카 그래도 와 네. 다이애나가 먹었어요. 내려왔어요. 소라카가 힐까지 써주면서 어떻게 한번 해봤습니다만 아 소라카가 거기서 힐을 쓴다고요. 네. 아 소라카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브론즈가 물론 저 리븐이 네. 패장러인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리신과 소라카 이런 친구들도 현진인데 잘한다. 브론즈가 확실히 아이언하고 달라요. 그렇죠. 맛이 좀 다르죠. 아 이거 너무 고급져요. 분석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분석이라는 게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고 따지면 이건 네. 약간 조리가 돼 있고 익힌 음식이고 그렇죠. 아이언은 사실 조리도 안 돼 있고 간도 안 돼 있고 양념도 안 돼 있고 그냥 생 거거든요. 약간 랜덤 배송에서 그걸로 만드는 느낌. 네 그냥 생 네.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그냥 도축 방금 도축한 어쩌면 남인님 같은 도축도 하기 전 뭐 이런 이런 느낌인데 네. 아 이거 너무 고급져요. 그렇습니다. 네 조리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릇에 담겨 나오는. 그렇죠. 우리가 또 어제 그 HK SKT 대 킹존의 네. 그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거는 진짜 막 7성급 호텔 아 그렇죠. 진짜 만점. 저는 이 경기가 진짜 만찬이었다면 네, 아 보다가 진짜 와 소름 돋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이거는 지금 어쨌든 그 골목 식당 백종원한테 그렇죠, 이런 거 탈론이 그렇죠. 들어가는데 쉔이 궁으로 한번 본다 긁어 리븐 잡아 리븐 자 리븐 탈진 넣었고요 탈진 넣었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이 코그모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그모가 와야 되는데 코그모 어디 갔나요? 여전히 성장 중 코그모가 가짱하는 코그모입니다. 코그모가 말이죠 온 가족의 기대치를 받고 있는데 애가 너무 머리가 나빠요. 그렇죠. 자 그래도 이렇게 딜하면 잡을 수 있죠. 잡아냈고요. 네 가뚝딜 하면 돼요. 가뚝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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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발 짧았고 가뚝딜 앞으로 자, 갑니다. 앞으로 소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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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주고 코그모 아, 코그모 코그모 아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그리고 탈론 와서 고구마가 딜을 아~ 열심히 넣었는데 집안에 기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투원 딜 탈론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렇게 되면서 코그모 있는 안타에서도 대패. 이게 코그모가 저렇게 쫓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그모한테 지금 온 집안에 네. 에너지를 몰빵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코그모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야. 딜을 잘 넣긴 했는데 그에 대해 네. 궁극기가 좀 일단 아쉬웠고 이게 미니언한테 계속 맞고 있거든요? 네. 미니언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지렬이 너무 셌어요. 미니언들이 계속 때려요. 이거 미니언 딜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자 그래도 억제기를 밀리지 않았다. 아 야오님 아이언도 사람이다. 아,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뭐 아이언도 사람이죠 그럼요. 게임할 때 빼고는 그럼요. 인간입니다. 존엄성 존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미들 이거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결국에는 들어오는 거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 무리하지 네. 않으면 돼요. 그냥 받아 먹으면 됩니다. 진짜로 어쨌든 뭐 리신 립은 네 또 욕심내다가 또 죽었죠. 아 이거는 탈론이 리신을 잡았긴 했습니다만 어 코그모를 네 네. 그러니까 저 쫓아가는 게 네. 쫓아가지만 않고 들어오는 거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빠졌으니까 안 돼요. 2대1이 되나요? 안 되죠. 딜이 부족할 것 같은데 딜 너무 아 쇼진 조진 그래도 코그모
그냥 말뚝딜만 하세요 제발. 어설픈 무빙 카이팅 노노야. 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설픈 카이팅은 저렇게 된다니까요. 말뚝딜 하지 왜. 쉔을 좀 믿었으면 어땠을까. 두발의 한 타이밍 들어가긴 했는데. 아, 근데 리븐이 너무 스테이크를 돌리는 것도 그렇고 토라카와 호흡도 너무 좋네요. 네 그냥 네. 그 회장런데 네. 아쉽게도 네. 호구모가 자기 주제를 알고 그냥 말뚝딜을 했다면 잡았을 수도 있어요. 네. 어설픈 카이팅 하다가 한 세 대 못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거의 뭐 경기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탑의 업세기, 바텀의 업세기. 상대방도 지금 없고요. 미니언들 밀려 들어오죠. 이거는 굳이 브론즈까지 내려와서 눈으로 뭐 제 생각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 리븐이 네. 누누 승률이 뭐 8% 아. 그다음에 리븐 승률이 84%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눈으로 배작하고 리븐으로 하드캐리 하면서 아 난 잘해 이러고는 약간 재원은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캠들 저격할 때 쓰는 뭐 그런 아이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인생이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좀 너무 막 분노하지 말고 저분 있잖아요. 네. 역캠 저격하고 이런 애들이 여자를 만나본 적 있겠냐고 그런 거라도 해야지 뭐 그냥 좀 노력하잖아요. 패작도 다 노력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여기서라도 이거 안 하면 코구모 말뚝딜만 하세요 코구모. 아... 앞에서 버텨주는 친구가 없어서 네. 네. 토라카도 그리고 너무 힐을 잘해주고 있고 토라카가 의외에 지금 소라카가 문제예요. 네, 소라카가 문제예요. 네. 네. 넥서스까지 네. 파괴됩니다. GG. 다이애나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네. 다이애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리븐이 너무 현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경기였죠.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저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화내지 말고 왜 저렇게 사냐 화내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의 루저를 우리들이 포옹을 해줘야지 그 루저를 욕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2시 46분인데 네. 패작해서 2시 46분에 이렇게 게임하는 거면 뭐 알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껴안아줘야 돼요. 네. 우리가 껴안아주면서 네, 같이 가야 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새끼들도 숨은 쉬어야죠. 네. 밥도 먹고 똥도 싸는데 우리가 안아주면서 네. 네. 욕은 개새끼 씹새끼를 욕은 할 수도 있으나 존만한 새끼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네,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말자. 말자. 네. 말자 그렇게 씨발 네. 새끼. 과격한 욕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껴안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뭐 딜량이 나오고 있는데 다이애나 플레이는 지금 티어가 브론즈 3인데 네. 브론즈 3에 걸맞는 플레이는 아니었다. 네, 그렇죠. 네. 네. 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네. 자, 1경기는 좀 아쉬웠지만 근데 다이애나가 로밍 가서 예, Q 못 맞추더라 궁으로 먼저 들어가서 있어주면서 CC 걸어주고 우리 딜러들의 딜 럭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이라이트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여기서 코구모가 끝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 자 보세요. 코구모가 이제 추격하면서 갑니다. 이러면서 미니언 어그로가 코구모한테 갔어요. 그렇죠. 미니언 어그로 코구모한테 가서 코구모를 계속 저 때리고 있는데 아 이즈딜 너무 아프게 들어가고 네 이즈가 너무 아팠어요. 네. 소라카가 너무 잘해요. 그렇죠. 여기서 미니언들에게 마무리. 그리고 현장의 스킬샷 빗나가고 의제결계 안에서 때려보지만 또 안 맞았고요. 아 하나만 좀 더 맞았었으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크레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뭐 패장러가 껴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다이애나였다. 예. 브론즈에서는 충분히 먹힐만한 다이애나였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왜냐면은 리븐 그 라인에서 사실은 저런 라인 만나면 사실 성장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로밍 가서 본인의 스킬 이제 넣어주면서 이런 플레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 고래가님 너무 고수가 됐는데요. 실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아, 이번 고래가님, 시즌?
고래까지 이거 우리 프로그램이랑 너무 안 맞는데 이거.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황 열아이언 함께하고 계십니다.